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CNN에 재밌는 기사가 났습니다. 맥도날드, 애플, 테슬라 같은 미국의 아이콘 기업들이 그간 중국에서 황금시대를 엔조이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돈을 벌기가 힘들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빅4강은 맥도날드, 스타벅스, 테슬라, 애플의 아이폰을 말합니다. 이 빅4강이 가장 큰 미스테이크를 범한 게 뭐냐면은 그 사이에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40년 전에 중국에 진출해갖고 굉장히 요새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앞으로 중국 경제가 성장세가 둔화되더라도 사실 날이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국 경제가 발전하긴 발전해요. 그러면 탄탄한 미들 클래스, 중국의 중산층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들의 제품, 뭐 애플의 아이폰이나 스타벅스 커피나 테슬라 자동차, 맥도날드 먹는 사람은 결국 미들 클래스가 먹거든요. 미들 클래스의 수요는 단단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차이니스 비즈니스는 불패다라고 자신만만했는데 이게 깨졌어요. 이게 CNN 보도하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빅4가 차이나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특권적 비즈니스를 차이나에서 누렸다는 겁니다.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이런 애플의 아이폰이 왜냐면 고급 브랜드 뭐 그다음 명품 이런 이미지 갖고 중국 사람들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먹고 마시고 샀는데 최근에 중국 중산층의 미들클래스의 소비 패턴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해가지고 뭐 식음료 이런 게 뭐 맥도날드 뭐 이 스타벅스 커피 그다음에 스마트폰 자동차까지의 중국 기업하고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빅4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는 비즈니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사진은 40년 전에 중국의 선전에 맥도날드가 처음 들어갈 때 커다란 간판 세우는 모습이고 진짜 40년 동안 맥도날드가 승승장구했는데 요새 중국에서 유행하는 말은 Poor Man's Deal,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이 뭐 사고 마시는 그런 딜이라는 게 유행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중국의 미들클래스가 원래 미들클래스는 뭐 스타벅스 커피나 무슨 맥도날드 먹고 아이폰 사야 되는데 미들클래스가 주머니에 돈이 없대요. 왜냐면 중국 가구의 부의 70%가 이 부동산 자기 주택에 묶여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폭락하고 또 주가마저 폭락하는 게 주식에 투자하고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게 미들클래스가 주머니가 텅텅 비고 그다음에 또 심각한 중국의 청년 실업이죠. 청년 실업률이 뭐 비공식적으로 한 20% 가까이 된다니까 이런 게 막 뭉쳐갖고 미들클래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고급 브랜드인 거 안 산다는 겁니다. 얄팍해진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가 말해도 요새 차이나에서 내놓은 게 뭐냐면 1+1 딜 해가지고 1불 90센트짜리 세트 메뉴를 내놓고 있어요. 보통 이 맥도날드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한 4불 내지 6불짜리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맥도날드가 그 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 여러분 서울시에 보면 스타벅스 이렇게 많이 있고 셀러리맨들 점심 먹고 나면 스타벅스에서 뭐 커피 한잔 마시든지 스타벅스 커피잔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나라는 문화예요. 근데 사실 스타벅스 가격이 뭐 어중간한 그 커피보다 2배 내지 3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마시더라고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왜 그러냐면 스타벅스가 맛있대요, 뭔가. 그러고 뭐 스타벅스 아닙니까 하는 식의 어떤 강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뭐 스타벅스는 함부로 할인 같은 거 안 했답니다. 스타벅스는 지존이죠.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다. 맛을 승부친다. 그다음 브랜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스타벅스의 이 지존이 차이나에서 또 무너진 겁니다. 스타벅스가요. 라떼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차이나에서 4불 20센트 받은 걸 2불 80센트로 내리쳤어요. 여러분, 가격을 내려치면은 영업이익이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금년 1사분기 이익이 9%가 감소했대요. 여태까지 중국에서 승승장구하다가 그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차이나에서 시장 점유율이 죽을 수가 있어요. 지난 3월만 해도 7.7%인데 4월에 4%로 거의 반토막이 한 달 새 팍 나버립니다. 차이나에서 테슬라 자동차 팔리는 게 그 테슬라의 그 공장이 상하이에 있는데 이 상하이 공장에서 이제 생산하는 게 18%가 지난 4월에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에 중국의 비아디는 29%가 팍 증가한 겁니다. 중국에서 팔리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의 토종 기업하고 이제 테슬라하고 이렇게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는데
저 오른쪽 그래프는 차이나에서 이 시장 점유율이 아니고 전세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하고 비아디가 얼마나 그 차지하는 건데 전 세계 시장에서는 항상 테슬라가 1등을 하다가 작년 4, 4분기에 비아디한테 정상 자리를 뺏겼어요. 근데 금년 1, 4분기에는 테슬라가 탑을 1등 자리를 착한 찾았는데 뭐 비아디건 테슬라도 내리꼬리 박다가 중국의 비아디가 더 곤두박질 더 테슬라보다 친 거예요. 왜냐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비아디는 중국의 기본적으로 내수를 바탕으로 막 쑥쑥 성장했는데 요새 중국의 경기가 나쁘니까 중국 기업들이 비아디 자동차를 덜 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점유율이 떨어졌는데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중국에서 막 가격을 후려쳤거든요. 공격적으로 하려니까 그래도 테슬라는 약간 선배하고 1등 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1등이 참 불명예스러운 1등이죠. 테슬라도 영업이익은 떨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 뭐 중국에서 뭐 특권적으로 확확 잘 나갔는데 중화경제권 그러니까 말하면 메인랜드 차이나 홍콩 마카오 대만 전체를 합치면 애플의 아이폰의 판매가 8% 떨어졌답니다. 근데 금년 2, 3분기에 화웨이 있지 않습니까? 화웨이 스마트폰은 70%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빅 4강, 이 유니콘 기업들이 뭐 차이나에서 죽을 쓰는데 중국의 토종 기업은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폰도, 천하의 아이폰도 아까 막 스타벅스, 맥도날드 식으로 아이폰 15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무려 20%를 할인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애플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지금 이 차이나 시장이 브라질 시장 비슷하게 변하고 있다. 빅! 뭐 국내 마켓이 크죠. 브라질이나 차이나나 임포턴트 그 중요한 시장인데 but difficult 비즈니스 하니까 힘들겠다. 그래갖고 뭐 지난 30년 전 뭐 20년 전만 해도 뭐 외국의 컨설팅 회사에 차이나 대해서 이렇게 그 글로벌 기업이 이렇게 뭐 이 컨설팅 할 때는 야 어떻게 하면 차이나에 진출하고 어떻게 하면 차이나에서 공장 많이 짓고 차이나에서 매출을 올릴 건데 요새는 어떻게 하면 차이나에서 빠져나오냐 차이나의 리스크를 관리하냐로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의 글로벌 그 이 빅4 차이나 황금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차이나의 중상층 신화가 무너졌고 중국의 소비자가 이제 뭐 하도 경제가 어렵고 주머니가 탈탈 비니까 얇아지니까 뭐 맥도날드 아이폰 브랜드보다는 가성비를 따지고 토종 기업을 선호하고 이런 상황에서 마켓을 그 유지하려고 하니까 막 가격을 후려치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 경쟁을 하면요 맥도날드하고 애플 스타벅스가 중국의 토종 기업하고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이 네 개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유지하려면 가격 경쟁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나 품질로 나가야 되는데 가격 경쟁을 하면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중국 기업하고 토종 기업하고 도저히 그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빅4의 차이나 시장의 황금 시대는 이제 끝나고 앞으로 굉장히 돈 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